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이전 패치로 너프가 좀 심하게 먹은 마법공학 11루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덱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 너프를 좀 세게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이성작이 잘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무리 이성작이 잘 되어도 피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덱을 완성시킨다면 아무래도 다른 덱한테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피관리가 잘 될 것 같을 때 진행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추가적으로 초반 증강체에서 마법공학 심장이 떠줬을 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8레벨 때 8 마법공학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낼 수 있고요. 마법공학 상징으로 떠줬을 때는 8레벨에 8마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훨씬 좋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빌드업인데요. 나중에 11한테 줄 템을 녹턴한테 빌드업 해주시고 마법공학 위주로 섞어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녹턴보다 루시안이 빨리 떠준 상태라면 루시안한테 요템들을 주고 빌드업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마법공학 심장을 빨리 먹은 상태라면 5렙 구간 때도 루시안 넣어주면서 6마법공학을 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 중요한 거는 초반에 좋은 스태틱을 주면서 피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법공학의 심장이 있다면 지금 6렙 스쿼드를 이렇게 이쁘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럼 6마법공학이 되는 거겠죠. 마법공학이 이전에 많은 너프를 먹었더라도 6마법공학까지만 빠르게 섞어주면 초반 피관리는 역시나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피관리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가주시고 피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8레벨 오신 뒤에 요렇게 조합 완성시켜주면 되는데 요것도 마법공학의 심장이 있을 때 조합입니다. 그러면 8마공이 되겠죠? 자, 이 덱의 필수 템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반 빌드업은 지크의 전령과 스태틱 이 두 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11한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템은 스태틱과 수운 이 두 개 플러스 구인수나 거학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겁니다. 남은 탱템으로는 알리스타를 주시면 되는데 보통 가성비 좋은 가고일 하나 주시면 좋고 모렐로나 얼심 이런 걸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타는 배치가 좀 중요한데 상대방 많이 뭉쳐있는 곳으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8레벨의 모든 아군 귀물들을 이성작을 맞췄다면 이렇게 9렙을 와주시고 실코를 투입시켜주면 됩니다. 실코는 스킬도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11의 첫 스킬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실코의 흑막 버프는 11가 메인으로 받게 해주시고요. 8 마공까지 섞는다면 덱 파워가 확실히 올라가서 전투가 늦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실코의 스킬을 받더라도 그 6초가 짧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혹시나 실코가 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제리한테 마법공학을 주시고 쓰시면 되는데 마법공학의 상징이 있을 때 제리를 주고 쓰시면 기본 패시브 효과가 5대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마법공학의 마법 피해가 5번 적용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법공학 제리가 좋아요. 그리고 제리를 쓴다면 저격수도 같이 섞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나 저격수 상징이 남는다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조합인데 바이는 집행자와 난동꾼을 둘 다 챙겨주는 챔피언이라서 쓰면 좋은데 보통 집행자로 묶이는 상대 챔피언이 진짜 상대의 핵심 챔피언이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실코를 써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법공학 11의 덱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중후반 운영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템 연운 나패드 카밀 두 마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템 대검 좋습니다. 마법 공학으로 가볼게요.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벌써 사마공 완성. 어? 템 꽤 좋아요. 11의 템이 너무 좋아 지금. 녹턴 2성까지 얘까지 888 8 레벨업하고 요거 올려준 다음에 녹턴한테 11의 템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래도 2성이니까 잘 버티겠죠? 100검까지. 마공이 너프되고 이제 11을 마공 11을 많이 안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일단 빌드업은 좋아요. 어? 좋다. 암살자도 살짝 사보고 일단 초반은 스태틱까지 있어서 잘 이겨주는 게 맞죠. 와, 진짜 잘 뜬다. 요거 나중에 템 갈아줘야 되니까 하나 사가면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자를 봅시다. 어차피 지금 찾고 싶은 기물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 떴어. 그냥 이자 안전하게 보면서 가는 게 여유롭게 할 수 있겠죠? 얘가 더 잘 버티네. 아, 먹히지 마 제발. 그렇지, 너가 먹고 차라리. 오막. 아, 설마? 이러면 그냥 벨트 먹고 지크 하나 주죠?
자, 녹턴 레벨업. 자, 이번 상대 잘 이겨졌고요. 이자 받아주고 졌으면은 녹턴 한 마리 팔았을 것 같습니다. 렉사이 아 이러면 여기에 진 게 너무 아쉬운데요. 렉사이도 이성되면 넣으면 꽤 좋죠. 이러면 일단 이 친구는 팝시다. 어차피 이 친구 들어가면서 요 친구 들어가면서 뭐 루시안 넣으면 루시안 넣는 거고요. 자 갑바. 자 그 다음 템 장갑 좋아요. 수은 장식띠. 자 힘들아 봐라 이거 두 개 팔고 이자 봅시다. 착착. 왜냐 루시안 뜰 거거든요. 아 까비 이거 아무것도 안 팔게요. 어차피 페어라서 리롤 기대치도 있고 이번 턴 이기면은 다음 턴에 6렙 찍고 조금 돌릴만 합니다. 왜냐 6렙이라 2코짜리 페어 확률 높죠. 플러스 루시안까지 나오면 진짜 세지기 때문에 6렙 리롤 살짝 해볼만 해요. 졌나요 설마? 홍포 평타? 평타 어? 오 렉사이 페.. 아 2성 이러면 그냥 가죠. 2성 하나 찍혔으니까 리롤 기대치가 살짝 낮아졌죠?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 나름 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넣을 거 딱히 없으니까 비전 마법사. 오케이 너무 쉽게 이겨주고요. 어? 이거를 또 준다고? 마다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게 되는데 6마공 넘어갈래? 1등이다 이 판. 1등 못하잖아요. 마공 절대 하지 마세요. 이 판 1등 못하면 마공 하면 안됩니다. 과연 마공 뜬 사람이 셀까요? 도련변이 뜬 사람이 셀까요? 참고로 이 판 도련변이는 나무정령 변신 도련변입니다.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 졌나? 이겼지. 아이스 역시 마법공학. 음전자 벨트 곡궁 일단 3개 중에 하나 아니면 지팡이 이 3개 중에 하나 제발 남아줘. 오케이 지팡이 바위 지금 바위 올리면 그냥 좋아요. 전 좋습니다. 우리 귀여운 바위 그냥 넣어도 셀 것 같아요. 일단 팔마공이 되려면 루시안이랑 알리나 시비르 저것들 뜨면 그냥 바로 팔마공 바로 넣을게요. 고민도 안하고. 알이 필요 없어. 레벨업. 스웨인 아직 1성. 어 장갑? 연운? 팔론? 자크 레벨 자크 일자 배치 완성. 그냥 정손 하나 일단 주자. 지금 당장 브랜드 3성 찍으신 분은 못 이깁니다. 이게 맞아요. 자 이거 사고 레벨업. 루시안은 언제 뜰까요? 오케이 저도 됩니다. 좋아요. 진짜 녹턴 3성 찍히겠어요. 일단 지금 루시안이나 시비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좀 딸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3연패죠. 지금 제가 이성작이 뭐 나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음전자 먹고 수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인 리롤. 어? 찍어. 이제 놀아볼까? 뭐라도 안 나오나요? 누구 하나 신경 나가겠군. 이상하다. 일단 이긴 것은 좋으나 뭐 시비르 루시안 이런 게 단 한 개도 안 떠주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시비르 루시안 한 마리씩은 떠줄 줄 알아서 팔마공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한 마리씩 뜰 거 알아서. 근데 그 한 마리가 안 떠주네. 이성 바란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원했어요. 한 마리. 오. 분해기로 갑니다. 하나 나왔다. 근데 바위 있어서 징크스 쓰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루시안이랑 그런 루시안 시비를 어디 갔죠?
루시안 안 뜨는 건 인정이에요. 루시안은 지금 쌍발총이 두 명이라 안 뜨는 거 인정. 근데 시비르가 안 나오는 거는 인정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초가스 잘 잡고 싶어서 보내기 고른 거긴 하거든요. 시비르가 있으면 녹였겠지만 없기 때문에 못 녹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또한 떠졌고요. 좋아요. 이제 필요 없는 거좀 정리하면서 다음 턴에 싹다 돌려주면서 생각합시다. 어차피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돈만 마련해 놓으면 무조건 뜨는 게 정상이에요. 이번에도 안 뜬다? 버그. 자, 여는 착착 착착착. 전쟁의 끝은 죽음뿐이지. 그렇지,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자, 리롤 돌려서 이것도 떴네. 11의 이성만. 아무도 안 쓴다. 일단 요거 빼줄게요. 그렇지, 요게 정상이거든요. 순 하나에 요거에 일단 요렇게 하고 마공 얘 주고 요거 주고 정손. 뭔가 저는 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네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정손 넘어가라. 정손 11을 갈게요. 이 상태에서 돈을 모읍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9렙 가자. 지금은 사코이성 메인 딜러 메인 탱커들 다 찾았죠? 이러면 그냥 바로 9렙 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를 봐야겠죠? 촥촥.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대들이 좀 귀여울 거예요. 자, 이번 상대. 또한 뭐죠? 3광화, 3쌍발, 2사규호, 3요들. 귀엽네요, 그냥. 시너지조차 귀여워. 어때요? 너무 세죠? 살만한 거 없고요. 마공이랑 분해기가 또잘 어울리죠. 특히 시비르랑. 심지어 여기 마법 피해거든요. 마법 공학도 마법 피해거든요. 스태틱 시비르 하나만 있으면은 분해기 진짜 좋아요. 1등 한거 같은데? 여기 이것도 녹을걸요? 진짜 이것도 녹습니다. 진짜 녹아요. 이게 나무 정령이라 해도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녹습니다. 잘 보세요. 저 사람 초가스 키운 거 후회하게 하려고 분해기 먹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번 상대 5강 하술사 또 귀여우신 분이죠. 자, 날려주고 날려주고 CC기 잘 걸어주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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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악으로 갑니다. 자, 이번 상대 오도전자. 오도전자면 좀 귀여운데? 자, 뒤집어 엎어. 그렇지. 자, 살만한 거 없고요. 9렙 가서 그냥 실코까지만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자, 이번 상대 오염미복 브랜드 리롤 덱 꿍꽝 레전드. 정손이라 피읍 해주면서 CC기 안 걸리고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해주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템 좋아. 이거 다음 턴에 할까? 이 사람이랑 싸워봐야 좀알것 같긴 한데 제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분해기라. 한번 싸워보고 좀 여유롭게 이기면은 여유롭게 가고 못 이기면 빨리 레벨업 하죠. 좋다. 잘 보세요. 이거 녹을걸요? 자, 봐봐요. 그냥 녹아요. 그냥. 진짜 그냥 녹아. 이게 분해기라니깐요. 제가 여기 때문에 분해기를 고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애초에 마공 11호한테 분해기가 좋아요. 자, 레벨 업. 이번 상대는 클론이죠. 귀엽게 이렐리아 꿍꽝 해주면 상대 딜러스 꿍꽝. 그 안에 싹다 녹여주면 게임 끝. 근데 이렐리아 좀잘 버티는데 생각보다? 라고 할 뻔. 쉽죠, 그냥. 자, 레벨업. 다음 라운드에 되네요. 자, 이번 상대 7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나무 정령입니다. 강화시켜주는 강마죠. 이겼다. 상대방 녹을 거예요. 3, 2,
투, 원, 이제 녹아. 파르르르륵, 파르르르륵, 파르륵, 파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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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륵. 생각보다 좀 버틴다. 돈만 받으면 큰일인 걸. 사고 좀 쳐보실까? 날 죽이고 싶어? 그럼 불성. 세고 충분함 정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어? 못 참아. 잠시만요. 일단 매너로 좀 약하게 내줬거든요. 한번 이겨보세요. 매너 해드렸습니다. 한번 이겨보세요. 한번 이겨보세요. 일단 매너 해드렸고. 이랬는데도 이기잖아요? 아, 이겼다. 아, 졌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봐줘요. 아니, 근데 루시안이 떠줘. 아이, 드디어 떴네. 얘가 나와줬어야 이렇게 템을 옮겨줬는데 안 나와가지고 계속. 저격수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저격수. 됐다. 게임 끝. 싫고 안 넣어도 돼요. 저격수가 더 좋아. 자, 이제 구경할게요. 게임 좀. 자, 이번 상대 과연 어떻게 싸워질. 아, 괜찮아요. 자, 이제 제리 안전하게 프리딜. 제리가 진짜 세거든요. 이제 보악이라 보악 플러스 분해기 플러스 저격수 그냥 녹인단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못 봤네. 어? 제조합기?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어디 두들겨 볼까? 이번에 제리 보여드릴게요. 제리가 진짜 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제리 날뛰어봐. 파라라락, 파라라락, 파라라락. 진짜 세죠? 얼마 안 때렸는데 그냥 녹았어요. 이게 바로 헬 마법공학 11르 제리 덱. 정말 쉽죠?